Times. 맥펜 플러스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 씨와 함께 맥펜의 플레이어 플러스 재즈 베이스 오현 리뷰 해볼 건데요. 오늘 승채 씨 마침 차고 온 팔찌랑 오늘 오현 베이스 컬러랑 아주 세트 예쁘게 딱 나왔네요. 이게 코스믹 제이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쁜 녹색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앞에 두 개는 재즈 베이스하고 프리시전 베이스 전부 다 포페로 지판이었는데 오늘 오현은 메이플입니다. 메이플이 지금 이게 지판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뒤에 스컹크 라인도 있습니다. 코스믹 제이드 메이플 그리고 오팔 스파크도 메이플이고요. 데킬라 선라이즈랑 3톤 선버스트가 포페로로 되어 있는 컬러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들이 다 되게 눈에 띄게 예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옵션은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재고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팬더 지금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른 만큼 또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히 75점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없어요. 자, 가성비가 15점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14점까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또 플레이어까지 플레이어 기본 모델까지 200만원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또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가성비가 다른 기타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가성비를 계속 떨어뜨릴 수만도 없는 게 모든 기타 브랜드들이 다 올라버리면은 이거는 또 거기 합당하게 또 가성비의 기준점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 지금 나오는 기타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가격대가. 근데 각 브랜드마다 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올렸네 애가 있고 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영역대가 있는데 맥펜은 지금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 재즈베이스 5현이 199만 9천 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사장님이 할인을 적용을 해서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200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플레이어라도 200을 넘지 않게 가격을 세팅하고자 하는 정말 각광의 노력이 보이는 지금 이 가격이란 말이죠. 다른 것들은 이미 어쩔 수 없어서 넘겼지만 플레이어만은 사수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현이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는 플레이어가 200대를 사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얼마나 버틸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두 번의 그 리뷰를 플러스를 했었는데 평가는 일단 좋았어요. 75점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처음에 프리시전 76.5 그리고 재즈가 78.5 괜찮은 점수가 나왔죠. 자, 오늘 이제 오현은 늘 항상 재즈 베이스 사연보다 조금씩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때문에 사실 이게 보통은 평상시 같았으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재즈가 사연이 78.5를 받았으면은 얘는 뭐 79.5나 80을 예상해 볼 만한 그런 악기인데 이게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판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99만 9천원 200이죠 그냥.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118.5cm. 무게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게 5.03. 진짜 오랜만에 봐요. 5kg 넘어가는 거. 언제 보고 못 봤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5kg 넘어가는 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는지 모델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5.03. 아이바네즈였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수천 대의 기어 중에 무게로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3kg. 앞자리가 5인 애들이 일단 없어. 거의 없죠. 네, 두께는 40 플러스 2mm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88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에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너 47.6mm고요. 지판은 지금 코스믹 제이드 컬러에서 메이플을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킬라 선라이즈랑 3톤 선버스트는 포페로예요. 지팡공을 반지름은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3mm이고요. 프렛은 20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픽업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즈리스 재즈 베이스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펜 팟으로 픽업 셀렉팅 가능하고요.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레인지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 액티브 패시브, 전환 미니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3밴드 EQ는 중간에 걸리는 데가 있어서 중립 맞추시기 편하고요. 브릿지는 팬더 하이메스, 크롬 플레이티드 징크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선 2시간 프리시전과 재즈 베이스에서 기본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가 뭐가 다른지는 한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좀 더 모던한 스펙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패시브고요. 패시브는 톤 노브가 없이 픽업 셀렉터하고 픽업 이거 블렌더하고 요거만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만 있습니다.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픽업입니다. 픽업이요. 네, 이대로 액티브로 바꿔보겠습니다. 액티브 밸런스가 뭐 필요하죠. 살짝 작아져요. 액티브가 살짝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 액티브에서 다 미들이고요. 자, 다 중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픽업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D로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이 포지션에서 코드 연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5현이 있으니까 뭐 디스토션 넣어서 5현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까지 쭉 모니터 해봤고요. 물론 좋긴 좋은데 보통 이제 4현 듣고 5현 들으면은 야 역시 5현이 훨씬 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영역도 더 넓고 그리고 뭐 이 5현의 그런 밸런스나 막 이런 것들도 늘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4현에서 지금 5현 추가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한 6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지는 건데 6만 원, 8만 원? 네. 그 정도 비싸지는 거에 무조건 5현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던 그 정도의 가격 차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은 딱 들었을 때 그냥 뭐 4현이 지난 시간에 그 재즈 조합이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5현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이거 충분히 좋은데 지난 시간 4현이 진짜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문자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라드 들어볼게요. C로 갑니다.
네, 로우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발라드 자, 할 때는 요 앞에 픽업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 반줄 붙여서 다 해봤고요. 승재 씨도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오 재즈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 재즈 플러스 플러스였는데 이번 시간 오 재즈 플러스 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멕시코 재즈 페스티벌이었는데 멕시코 재즈 페스티벌 전일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권. 네. 그냥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조금 피지컬이 하나 추가된 정도의 그 정도 메리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8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승채씨가 4현보다 5현에서 사운드 점수가 떨어진 거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인데, 네, 30에서 29로 떨어졌고요. 저도 30 그냥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8.5에서 0.5가 내려간 78.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유저빌리티에서 올라가든 사운드에서 올라가든 뭐 하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이번 시간이 이 5현이 좀 부족했다라기보다 지난 시간에 4현의 임팩트가 좀 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프리시즌이 76.5 받는데 갑자기 재즈에서 78.5 나왔고 조금 놀랬거든요. 왜 여기서 점수가 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게 잘난 거였어요. 네. 거기서 5현이 더 올라가는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지난 시간에 4현과 5현 둘 다 뭐 재즈 플러스 플러스 재즈 페스티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재즈 베이스 픽업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어들이었고요. 자, 어차피 우리 뭐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가 200 찍은 마당에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 680짜리 한번 가보죠. 네, 60 재즈 베이스 랠링입니다. 뭐 버스 버는가요? 680짜리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5587746 모델 기대해 주시고요.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로 돌아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